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 2019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평가에서 수상9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로 보건 분야 우수 자치구임을 입증했습니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은 보건사업의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평가 항목별 여러 가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와 치매 안심 수요일을 운영하고 치매 환자를 지역 병원과 연계해 연속성 있는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안심 주치의 사업 등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체계적 관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사업 정책이 구민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